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만들어 한국경제TV가 운영 중인 한국직업방송이 사회복지 분야 최고 점수로 공익채널에 선정됐습니다.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업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물산과 KCC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신규 인력 채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민간인 특별채용시험에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 적격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잡투데이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잡캘린더를 통해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채용 정보와 함께 이번 주말 펼쳐지는 시험 정보 살펴보는 시간 가져와 보겠고요. KCC건설에서 신입과 경력사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KCC건설만의 맞춤 면접 전략 살펴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취업 Q&A,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 그리고 캠퍼스 리크루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살펴보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생은입니다. 자, 어제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면서 정말 전 국민을 마음 졸이게 했고요. 또 그동안 수험생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혹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시안게임도 시청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잡투데이도 주말을 앞두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조금 더 편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첫 순서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번엔 잡캘린더를 통해서 주요 공채 일정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작된 곳과 마감된 곳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된 곳이 있었는데요. 국민은행의 신입행원 모집이 있었고요. 현대삼호중공업도 대졸 인턴사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마감되는 곳 기억 잘 해주셨죠? 우리산업, 삼일제약, 세방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채를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오므론전장, HMC투자증권에서는 오늘 경력직원 공개 채용에 나서고요. 그리고 마감되는 곳도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IG손해보험, 삼성SDS, LG 디스플레이, ING생명보험입니다. 자, 내일 마감되는 곳도 다수 있는데요. LIG투자증권, 컴투스, 퍼시스, 한국전력기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채용을 마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마감되는 곳도 다수 있는데요. KTH, SK에너지, 삼성테스코, 그리고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동부건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마무리 지으니까요. 이번 주까지 준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을 앞두는 곳도 있습니다.